화려한 콜로라투라 소프라노의 근간이 되는 고음부가 확 트이게 된 것이다. 계속 고음을 도레미파 솔라시파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안 되던 음이 어느 날 갑자기 확 터졌을 때, 그리고 이거 이제 역시 이거 실수였겠지. 한번 다시 해보자. 그 망설임과 막 두려움의 기다림 좀 기다려 했는데 그게 또 되고 다음 날은 그게 더 올라가고 이렇게 음을 새로운 몰랐던 걸 자꾸 찾아서 이렇게 연구하면서 되니까 그럴 때 완전히 전 세상을 얻은 기분이죠. 낮에는 노래를 연습하고 밤에는 늦게까지 학과 공부를 했다. 이태리어로 된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 강의를 녹음해 와서 듣고 또 들었다. 기미는 늘 빵 조각으로 때웠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First prize opera has been awarded unanimously to Su King George. 그로부터 2년간 수민은 나폴리 전타 콩쿨부터 남아공의 프리토리아 콩쿨까지 무려 6개의 콩쿨에서 계속 1등을 휩쓸었다. 국제 무대에서 당당히 실력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인터내셔널 콩쿨이 이렇게 유명한 데가 정해져 있거든요. 이거 끝나고 다음 데 가면은 그때 했던 콩쿨에 참가했던 아이들이 거기 또 와 있어요. 다 만나요. 그럼 이제 내가 왔다는 걸 하면은 아예 왔다가 가요. 콩쿨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콩쿨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자 마침내 수미에게 첫 오페라 배역이 들어왔다. 리골레토의 여주인공 질다 역이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질다 역을 맡은 수미조입니다. 그러나 수미가 오페라의 본고장 이태리 무대에 발붙이는 일은 쉽지 않았다. 23살의 동양인 성악가에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눈빛뿐이었다. Parla italiano. 물론입니다. Allora, sentiamo un po'. Prova a cantare il caro nome dall'aria di Gilda. 그 제가 지금까지 한 무대 한 무대 서간 것이 저는 항상 그게 테스트였어요. 조수미라는 한국 소프라노가 와서 유명한 사람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동양에서 모르는 정말 조그만 소프라노가 와갖고서 일단 어떻게 하나 보자요, 이 사람들 태도가. 근데 일단 노래를 하고 연기를 시켜보면은 깜짝 놀라니까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항상 연습 하나 첫 번째 갈 때부터 최선을 다해서 무대에 서는 것처럼. 1986년 10월 26일. 드디어 수미는 유럽 무대에 최초의 한국인 프리마돈나로 데뷔했다. 수미가 열연한 리골레토의 질다 역은 이전에 그 어느 소프라노보다 뛰어나다는 격찬을 받았다.